이것은 개인적이고
신명기 기록은 모세의 복경은 마지막 책인 어두서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두 세대가 사라지고 신세대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에 주었던 율법을 반복 적용 확장시켜 전달할 필요가 생겨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율법의 의미를 세상 정리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13장 줄거리를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혹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유혹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꿈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유혹을 경계하고 분쇄하라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즉 이 이적과 기사로 성취 여부를 떠나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 입에 대는 말을 하는 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므로 그들의 유혹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단호히 척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적과 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혹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에 어긋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결국 사탄은 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신지들에 의한 유혹입니다.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피를 나눈 형제나 사랑하는 아내, 우정 깊은 친구 등 아무리 인격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비신앙적 유혹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교훈입니다. 특히 유혹자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럴수록 더욱 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호와 제일 주위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본문은 여호와 신앙과 어긋나는 제약된 요소와는 대상을 초월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중들에 의한 유혹입니다. 12절에서 18절 내용으로 군중들의 세력은 강합니다. 군중들의 힘은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개인에게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악한 개인은 이러한 군중의 움직임에 어떤 목적이나 방향식을 살피지도 아니한 채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악한 유혹자의 게임에 빠져 이스라엘 중 한 성읍 전체가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지에 떨어졌을 경우 그 성읍에 대한 대처 방안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전멸시켰던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과 마찬가지로 그 성읍 범위는 물론 가축과 재산까지도 철저히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 받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잘못된 큰 범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마음과 미약한 바람에 시기에 넘어지는 것처럼 굳건한 말씀에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듣고자 활짝 열린 축복문으로 우리 다 합니다. 늘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하며 예수 힘이 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시험을 넘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생명의 결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생각해 봅시다. 제약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어떠 한지 생각해 봅시다. 법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직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들은 세 가지 유혹 사탄을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기회를 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운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죽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마다 그 부르짖음에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이 시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